혁신작이 반드시 해야 할 과제인 사회적 참사의 재발 방지와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함께 해주실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장준영 군의 부모님이시자 현재 4.16 안전사회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면서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 및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장훈님입니다. 제가 이 교수 시절 이 책의 추천사를 썼었는데요. 4.16 단원고 약전 발간 운영위원으로 일하신 오현주님께서도 입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건우 군의 아버지이신 4.16 안전사회연구소 사무처장 김광배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피해자 자문위원을 영입하신 김건우 군의 어머님이신 김민아님, 이재욱 군의 어머님이신 홍영미님, 이렇게 다섯 분의 세월호 유가족께서 입당해 주셨습니다. 저는 10년 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수학여행을 떠난 큰아들을 잃었습니다. 2년 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딸아이의 친구를 잃었습니다. 두 아들이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7월 해병대 최수근 상병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날마다 고조되는 남북관계 긴장 때문에 군에 있는 두 아들이 너무 걱정됩니다. 화가 납니다. 불안합니다. 10년 전 박근혜 정부와 똑같이, 아니 더 악랄하게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검찰총장이 되려고 세월호 참사 재수사 하겠다고 하더니 백지에 불과한 재수사 결과로 우리를 기만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단 한순간도 용서한 적이 없는데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정부 요직에 발탁하고 사면 복권했습니다. 불안하고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대통령은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 생존을 짓밟고 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대통령은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는 선봉에 서겠다는 조국혁신당에 입당합니다. 촛불로 박근혜 정권을 심판했듯이 투표로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하기까지 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합시다. 3년은 너무 깁니다. 감사합니다.